기본적으로 칸막이가 닫혀서 안에 보는 느낌이면 약간 예전에 초등학교 때 약간 받아쓰기 한 느낌이라든가 약간 그리고 그늘도 져. 인정하시죠? 그래서 시험지 약간 그늘이 져가지고 물론 핑계긴 해요. 딱 조심해. 이거 약간 핑계긴 한데. 교육부 2021학년도 대입 관리 방향 발표, 대학별 방향도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로 12월 3일로 연기돼 치러지는 2021학년도 수능시험. 이제 제 마지막 1, 8 수능도 지진이 있었고 일주일 만에 이뤄졌기 때문에 특별한 이제 날로 이제 기억이 됐었는데요. 이제 2021학년도 정말 더 특별할 것 같아요. 감염 차단을 위해 실험실당 입실하는 인원, 수험생 인원을 줄이고 수험생 간 칸막이를 설치하며 시험실과 감독관 늘리는 등 별도의 특별 방역 대책 수립해 시행할 전망입니다. 제가 이거 이제 24명을 줘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수능날 이제 인원 자체가 28명이에요 원래. 그럼 이제 4 곱하기 7이란 말이야. 내가 봤을 때는 4줄에 6명 줄당 한 명씩 빠지는 건데 제가 알기로 한 20%를 이제 수능 고사장을 활용하는데 이게 30% 40%까지 조금 더 올려야 돼. 왜냐면 인원수 자체가 28명 24명을 줄었으니까 어쨌든 최대한 조금이라도 더 간격을 지금 띄었다는 건데 근데 여러분 수험 생각하면 이게 질이죠. 네. 기본적으로 칸막이가 닫혀서 안에 보는 느낌이면 약간 예전에 초등학교 때 약간 받아쓰기 한 느낌이라든가 약간 그리고 그늘도 져. 인정하시죠? 그래서 시험지 약간 그늘이 져가지고 물론 핑계긴 해요. 딱 조심해. 그늘이 져가지고 지문의 반 정도는 약간 햇살이 이제 쬐기면서 그 햇살이 이제 반사가 되고 이제 여러분들 약간 요런 감성. 그래가지고 이게 국어시험 풀 때 현대소설 읽다가 아버지하고 아들이 화해하는 지점까지 와가지고는 약간 안 보여. 그래가지고 무슨 말이지 하다가 금방 끝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칸막이가 투명인지 뭔지 이런 것들은 아직 지금 여기서 좀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코로나19와 관련해 수험생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를 집단 감염을 집단 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2월 3일 예정된 대학 수학 능력 시험과 10월부터 시작되는 대학별 전형에 대비해 대학 수학 능력 시험뿐만 아니라 뭐 논술 같은 경우나 여러분들 면접까지 해가지고 어쨌든 어떤 공간 안에 들어가서 친단 말이죠. 그것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코로나에 대해서 대비를 할 건지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수능 날이 48만 명 이게 라떼이 서울서 55만까지 갔거든요. 여기서 이제 14만 정도가 N수생일 거야. 제가 알기로 14만 16만 정도. 야 48만 중에 한 14만 16만 N수생이면 N수생 꽤 많아요. 그냥 고사장 안에 웬만하면 N수생이 한 명쯤은 껄려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일 수 있단 말이죠. 맞잖아요. 대학별 평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수시 1차, 2차, 그 다음에 수능 끝나고 나서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183교에 약 130만 명. 근데 이 중에 여러분들 제일 많은 게 뭐야? 논술이죠. 논술 경쟁 자체가 개빡세기 때문에 30대, 40대 넘어가면 이제 약간 허수 지원자, 정시 파이터 하긴 약간 무서우니까 논술 선택해가지고 하나도 준비 안 했는데 총장님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이 학교에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편지 쓰고 싶은 애들도 몇 명 가요. 허수도 조금 있고 그런데 논술 자체 시험 그 응집력이 굉장합니다. 왜냐면 사돈에 8초까지 다 끌고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수능뿐만이 아니라 코로나에 대비해야 되는 교육적인 상황 자체가 대학별 평가 요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을 일반 수험생 no cold, no bad headache, no stomach ache 그 다음에 이제 자가격리자 이미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그 다음 확진자 세부를 나눴네요. 자가격리자 확진자는 시험 장소를 별도로 확보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최대 24명이네. 고사장이 좀 더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고3이라든가 올해 수능 치시는 분들. 수험생 자리별로 안면 칸막이. 이게 너무 사람들이 많이 응집이 장소마다 되기 때문에 칸막이 설치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일단 표로 좀 정리가 돼 있네요. 일반에서도 무증상하고 유증상을 나눠가지고 이제 시험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 자가격리자 같은 경우 별도 시험자. 이 자가격리기 때문에 아마 좀 나눌 텐데 감독관 보호조치에 이거 자가격리자 한 명이시면 이거 자체 굉장히 빡세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확진자 여러분들도 응시를 해요. 이 확진자분들이 병원이나 생활치료시설에서 물론 많은 숫자는 아닐 거예요. 많은 수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확진자분들이 수능을 친다라는 거 진짜 상상이 안 가네요. 그 벨소리 이걸 병원에서 해주나? 띵동 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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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국어시험 시작했어요. 이걸 병원에서 병원장이 해주는 그러니까 감독관들 이제 투입돼가지고 병원에서 읽는다든지 이게 진짜 애매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확진자분들은 그 병원에서 먹는다든가 이게 진짜 예, 공정성에 완전 걸맞도록 될 수 있을 것인지 요게 좀 기초가 좀 주목이 되는 상황이네요. 여러분들 교육부는 10월부터 시작되는 대학별 평가의 권고사항과 관련해 일반대학 기준 연인원 130만 명 이상이 이제 대학별 고사를 보려고 이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거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면접평가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전형 방식의 변경이 지금 취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수시 쓰실 분들은 들어가셔서 꼼꼼하게 확인을 좀 하셔야 돼요. 비대면으로 보는지 어떻게 되는 건지를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무리 좀 요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가격리자 수험생은 전국 단위 이동이 불가피한 대학별 전형의 특성과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권역별로 별도의 시험장을 마련해 최대한 대학별 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이제 수능이라든가 대학별 고사가 무너지지 않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또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몰라요. 어쨌든 우리가 최대한 바랄 부분은 기본적으로 코로나가 수능까지 최대한 가라앉아서 수능을 여러분들 편하게 좀 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사는 깔끔하게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주벌판 달려라 광개토대왕. 시험 문제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4세기에서 5세기 사이 자 광개토대왕 장수왕
백결성생 떡방아 삼천궁녀의자왕 방산벌의 개배 맞서 싸운 관창 역사는 흐른다 말목자른 김유신 동일문무와 통일신라세는 여러분 신권과 왕권의 그 어떤 그 세력 바다의 왕자 장보고 발의 대조영 7세기죠 귀주대첩강 감장서이거란족 그 1차 2차 3차 지금 1차하고 죄무죄무선 중립지련 김부식 삼복사기 삼복유사하고 구분해야죠 진울국사 조계종의 천천태종 해마도 정벌이종 이거 이제 세종 때 보낸 거들 이해되죠? 오케이 세종의 업적 아 이거 안되네 이거 아 잠깐만 이게 이거 한국사 강의 새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